유사상의 전략의 집합의 자 뱅킹 어카운트에도 사용해서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에릭팍이 캐나다에 송금할 때 송금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? 내가 그 은행에 가지고 내가 그거 다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계좌에다가 일정 금액을 항상 유지시켜야 된대. 예. 아, 그거 내가 알려줬구나. 아유, 유학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, 그렇구나. 캐나다에서 한국 왔는데, 계좌 정지 뭐안 시키면은, 다음에 다시 거기 들어갔을 때 쓰지도 못하고 또 뭐, 6개월 뭐, 미 사용 계좌는 뭐, 다시 뭐, 미 국고로 환수된다, 뭐, 그런 정보 읽으면서 그때 봤던 것 같습니다. 비슷하네요. 근데 그 장고를 좀 남겨줘야 돼. 에이, 자식들, 그러니까 돈 벌려가는 것 같아, 보니까. 우리는 한국에서는 계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, 꽝으로 해도 됐다가 다시 또 놓고 해도 상관없잖아요. 계속 살아있잖아요. 여기는 죽어버렸잖아, 그랬더니. 왜 죽었어? 그랬더니, 왜 장고가 너무 없댄다니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할수 없이 후다닥 막 집어넣어놨지. 이게 참 이게 이문화죠 이런 게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르다고 하니 뭐 약간의 수수료를 항상 남겨놔야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개신죄 걸린 거야 개신죄 걸린 거 같아 참 통.